해양 생태계 대재앙 쓰나미. 기후위기와 해양 생태계 파괴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기후 문제와 해양 생태계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접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는 현재, 위기, 라는 표현을 넘어 대재앙 수준이라며 문제의 지점인 1.5도 기온 상승 도달 시점을 2052년이 아닌 2040년으로 전망한다. 현재 북극 빙벽 붕괴는 가속화되고 해수면은 상승 중이다. 북극 빙벽의 찬물이 적도의 따뜻한 수온과 교류하며 전지구 해양의 대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는데 전지구 대순환 체계가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극해는 전지구 온실가스 조절의 핵심 지역이다. 바다 온도 상승이 남극해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저하를 초래한다. 미세 플랑크톤 증가는 해양의 물질 순환에서 해면으로부터 심층까지 탄소를 수송하는 생물 펌프 능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기본 먹이사슬인 크릴 생물량도 감소해 해양 생태계 파괴가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바다인 북극과 대륙인 남극이 균형된 해양계를 유지하는 것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각국 극지 연구 활동도 종횡무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4개국과 EU가 가입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물개보존협약 등에 가입돼 있다. 관련 국가들은 해양생물 보존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현안 논의와 과학적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